사랑해요. 맛. 이 병력으로 이 성을 칠 수 있을까요? 벽에 손 들고 서 있으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여포 풀병력을 박아보라고요? 여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200짜리? 바로 공성에서 성 뺏어버리기. 짜리 먹어야 되는데. 여기 때려 부순다 이제.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약탈만 한다고. 약탈의 민족이라니까. 거의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이게 말이 돼? 매일 이렇게 약탈을 일삼는. 아 얘네 느리다 느려. 6분이나 걸려 이렇게? 공성부대가 이게 싹 다 달아야 돼. 삼국지는 이 점이 좀 좋긴 해. 이렇게 냅두고 다른 걸 또 볼 수가 있잖아. 이겼다. 먹었어. 이거 식량 봐봐. 14만에서 52만 된 거 봤어? 성 털자마자 바로 옆에 약탈. 여길로 길 좀 파야겠다. 우엉 여기를. 다음은 이 성을 좀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길을 터야 되거든요. 최대한 옷자리를 털고 있어. 잔혹하다고. 아 오늘의 삼국지도 이렇게 약탈만 하다가 끝나겠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약탈만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긴 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약탈하고 산다니까 내가. 멋있어. 아 전법이 오늘도 이렇게 약탈하다가 끝난 약탈의 민족. 오늘도 이렇게 저의 삼국지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값은 탐방부터 해야겠다. 탐방은 이걸 항상 해줘야 돼. 뭔지 알지? 이걸로 제갈량 뽑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지? 공전부족. 오늘도 약탈을 하러 가볼게요. 목재랑 식량이 지금 너무 부족해. 이 위에 것도 좀 먹어봐야겠어. 오늘은 밑작업을 치도록 할게요. 괜히 이런 짜잘구리한 이런 거 안 먹고 이제는 성만 턴다는 마인드. 돌아가면서 성 하나씩 털어주는 거지. 원소는 우선 귀성 좀 시켜야겠어. 무모하게 돌진해서는 안 된다. 점령. 군대의 생명은 속도에 있다. 내가 무엇을 뭐 하고 있니? 출격하라. 얘네는 먼저 행군시켜. 너무 느리다. 그치? 미리미리 보내놔야 돼. 느리네. 얘네를 쳐볼까? 3800짜리를? 아 근데 잘못 쳤다가 여기 패배하면은 아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우선 여기부터 털게요. 여기 치러 갑니다 이제. 2900짜리 칩니다 이제. 공성 시작. 오 식량 쭉쭉 들어오. 오 철광. 교만하구나. 이거 빨리 뚫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뚫려. 병력이 적어서 그런가? 어 이제 974 남았어. 어머 이거 체력 차는 것 봐. 615로 지금 체력 차고 있어. 그 원소랑 등해가 이거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자꾸 차오르는데? 아 부대를 하나 더 만들까? 장기 부대 보자.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먹었네. 들어왔네 목재랑 다. 오늘의 삼국지는 끝.